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시간은 동형 모의고사죠. 오늘은 이제 3회, 4회 해가지고 오늘 동형 모의고사가 마감이 되고요. 이번 시간에는 3회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죠.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그러면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것은 결국은 유동적 무효를 찾으라는 거거든요. 1번, 무권 대리죠. 대리권의 존재는 유효요건이고, 2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도 유효요건입니다. 왜냐하면 정지조건이란 현재 효과가 없는 거니까요. 4번,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목적이 적법해야 유효한 거죠. 목적의 유효요건이죠.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도 유동적 무효죠.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니까 유효요건입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고 유효요건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없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고요. 다만 취득자격 증명이 없으면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할 뿐인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답은 3번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2번, 반사회적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답은 쉽습니다. 2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무효는 그 법률행위의 당사자만이 주장할 수 있다. X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취소를 공부할 때는 취소권자를 공부하잖아요. 왜냐하면 취소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만이 알수 있고, 그게 취소권자인 거죠. 근데 무효를 공부할 때는 누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요?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것이 무효라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만이 주장할 수 있다. X고, 이것도 은근히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답은 2번이죠. 3번, 통정 허위 표시가 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거죠. 제3자에 해당하는 자요. 그럼 제3자는 누구냐면,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제3자잖아요. A번, 갑과 을 사이에 통정 허위 표시로 생긴 채무를 보증하고 그 채무를 이행한 병이죠.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 후의 병은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것이니까 제3자인 거죠. B번, 갑과 을 사이에 가장 매매 계약에 의하여 갑이 을에 대한 대취득한 매매 대금 채권을 압류한 병이죠. 그럼 병은 가장 매매 계약 후 압류, 통정 허위 표시 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니까 제3자인 거죠. 그럼 답은 뭐죠? 3번이에요. 자, C는 제3자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대리행위에 있어서 본인은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에요. 시 읽어볼까요? 병의 대리인 갑이죠. 그럼 병은 뭐예요? 본인이죠. 병 소유 부동산 을에게 허위로 양도한 경우 대리행위에 있어서 본인은 물론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C는 아니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자,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민법 104조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증여와 같은 무사행위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에 대해서는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104조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수 없죠? 무효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3번, 경매 절차에서 경매 부동산의 매각 대금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경우에는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5번입니다. 의사표시와 법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답은 물론 4번이죠.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죠. 따라서 4번, 민법은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그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한다. X죠. 원칙은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고요. 예외는 뭡니까? 다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6번입니다. 차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자, 우리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5번이에요.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급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차고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해제된 후에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차이가 뭐죠? 자, 우리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당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제된 후에도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든 채무불행이든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죠? 3번이죠. 피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피의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책임진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죠. 자, 1번입니다. 대리는 원칙적으로 쌍방 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단순한 채무 이행은 쌍방 대리가 가능합니다. 1번. 대리인은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X가 되죠. 3번. 자, 대리 3번입니다. 대리권의 공통된 소멸사유.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피성년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이죠. 요 네 가지는 꼭 암기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3번,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4번, 대리인 여러 명인 때에는 뭐죠?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하여야 한다. X가 되고요. 5번. 대리권은 있지만 그 권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라는 것이 가능하므로 5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X죠. 옳은 것은 몇 번이죠? 2번입니다. 대리는 행위 능력점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맞죠? 조심할 것은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니까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고 대리인이 의사 능력이 없다면 그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8번입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1번.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자 효력 존속 요건에 해당한다. X입니다. 자,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긴 해요. 그렇지만 존속 요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물권에 관한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그 물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등기는 물권의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3번부터 볼까요? 3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매매계약은 합의 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자, 여러분들 물권적이냐 채권적이냐 문제는 그 사람에게 물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잖아요. 그러면 간단하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을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 물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따라서 을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때 갑이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되고 이때 물권이 있는 사람이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거니까 갑의 등기 청구권은 뭐죠? 물권을 청구권인 거죠. 그죠? 자, 매매가 취소가 돼서 소급해서 무효가 됐어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므로 갑에게 소유권이죠.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돼서 매매가 무효가 되면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니까 갑의 등기 청구권은 뭐죠? 물권을 청구권인 거죠. 따라서
채권자 총권이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맞춰졌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X죠. 자, 우리가 실질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다면 그 등기는 뭐죠? 유효한 거죠. 다시 말하면 서류가 위조됐든 어떻든 간에 결론이 맞으면 등기 유효한 거죠. 그래서 교재 앞에 뭐라고 돼요?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했다 그랬죠. 그러면 매매 계약 자체는 뭐예요? 유효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절차가 잘못됐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면 그 등기는 유효한 겁니다. 5번 무효 등기 유효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X죠. 항상 이런 것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따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X예요. 묵시적으로 해도 된다 그러면 뭐죠? 무조건 옵니다. 우리 민법은 5번도 X죠.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자, 우리가 이중보전등기가 되면 선보전등기가 유효하고 후보전등기가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인 거죠. 9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3번 보시면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러니까 무효라는 걸 전제하는 거죠. 채무자는 일부 개별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없다. X예요. 옳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3번 같은 경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근데 이 3번을 보려고 이 문제를 여러분께 드린 것이 아니라 다른 지문들을 보려고 문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은 답이긴 한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럼 취소를 했으면 소급해서 뭐죠? 무효가 됐으니까 무효행위 추인 요건을 갖추면 이를 다시 추인할 수 있다. 무효행위로서 추인하는 것은 가능한 거죠.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 그러면 허가 안 받겠죠.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니까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무권리, 4번입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해야 해도 무방하다.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고 맞는 질문이고,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은 추인권자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해야 한다. 추인할 때는 뭐죠?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건 3번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3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질문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이런 거죠. 자, 답은 3번인데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시험을 못 보게 감금했어요. 그럴 때는 상대방은 합격됐음을 주장할 수가 있죠. 언제요? 감금 당한 즉시 합격됐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려서 합격됐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 따른다면 방해시가 아니라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이르러야 비로소 합격,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3번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그 성취를 방해하였을 경우 방해 행위를 한 시점에서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본다. X가 되고요. 꼭 기억해 두시고 답은 3번입니다. 11번입니다.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물권 변동에 관해 채권행위가 적법하게 취소되더라도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하여 물권 변동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X죠. 이게 뭔 개소리예요? 이거죠. 매매가 무효면 물권행위 뭐죠? 등기도 무효죠. 근데 이 질문은 매매와 같은 채권행위가 취소가 돼서 무효가 되더라도 물권행위인 등기는 계속해서 유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중요한 질문은 것은 뭐냐면 3번이죠. 부동산의 공유자가 공유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물권이 변동되는 거죠. 따라서 등기해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나머지 2번, 4번, 5번도 꼼꼼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12번입니다. 갑 명의로 등기된 갑소의 토지에 관해 을이 관계서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 뒤 병에게 임대하였고 병은 그 토지 이외 주택을 완성하여 보전 등기를 하고 현재까지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그러면 갑소의 토지를 을이 불법으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토지입니다. 그죠? 병에게 임대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옳은 것을 찾습니다. 기억. 갑은 병을 상대로 주택으로부터 해고를 청구할 수 있다. 한번 생각해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죠. 근데 을이 불법으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어요. 그럼 이 등기는 뭐죠? 무효니까. 여전히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토지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병이 을과 만나가지고, 여기다 할까요? 병이 을과 만나가지고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병이 건물을 신축을 한 거죠. 신축을 하고 이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럼 병은 무권리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한 거니까 을이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병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병은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뭐하라고요? 퇴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은 갑의 소유가 아니라 병의 소유니까. 다시 말하면 물권적 청구권을 지켜는 물권자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갑은 내 땅에서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너 건물, 내 건물이 아니라 갑의 건물이 아니라 병의 건물이니까 나가라고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억번호는 뭐죠? X가 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니은번,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자, 을의 등기가 무효니 갑은 을의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죠. 이걸 우리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라고 하고요. 따라 니은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디귿번, 갑은 병을 상대로 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병이 토지에 대한 권한이 토지 임차권인데 이 임대차가 적법하지 않아요. 그래서 병은 요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갑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디귿번도 맞는 질문이고, 리을번, 만약 정이 그 주택을 병으로부터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갑은 정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요 건물의 소유자인 병이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다면 요 병에게 퇴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병으로부터 정이 임대해서 현재 건물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여러분이 이거 이해하실 때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공인중개사 시험이 나올 수도 있는데 니은, 디귿, 리을이 맞아 답은 4번인데 일단 여러분들 좀 조심할 건 뭐냐면 이 문제를 이해하실 때 지금 을과 병이 한 임대차 계약은 뭐죠? 토지 임대차예요. 따라서 병이 토지에 대한 임차권을 가지고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건물의 소유자는 병인 거예요. 동의하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근데 병은 이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갑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을은 무권리자, 소유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뭐 했어요? 임대한 것이니까요. 따라서 갑은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건물의 소유자는 병이니까 병에게 퇴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다만 건물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그 임차인에게 퇴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 조금 난해하게 느낄 수 있고
마음에 안 드실 수 있는데 마음에 안 들더라도 받아들이시고 좀 니은디귿을 기억 니은디귿을 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입니다.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읽어보지 않을 거예요. 자, 이중으로 보전 등기가 되면 선보전 등기가 유효하고요. 후보전 등기는 무효고 주의하실 것은 이 무효인 후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14번이죠. 점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런 거죠. 자,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 인간이 저 안경 소유자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다시 말하면 저는 이 안경을 점유함으로써 적법한 권리자, 적법한 소유자임을 추정받습니다. 간주되는 것은 아니에요. 5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X죠. 15번입니다.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첫째, 침탈이 존재해야 되고, 두 번째,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고, 세 번째, 1년 동안 행사할 수 있는데 이 1년이라는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고 출소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훔쳐갔어요. 절지. 침탈이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을이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인도를 해줬는데 병은 이 카메라가 훔친 물건인지 몰랐어요. 선의죠. 그럼 병은 선의의 특별승계인이니까 갑은 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병이 악이라면, 훔친 물건인지를 알면서 샀다면, 을은 갑은 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것이 물론 가능합니다.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4번 보시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악인 때에도 그 특별승계인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5번을 보시면 이건 뭐 상식을 접근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상식을 생각하면 안 되겠네.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요. 일부든 전부든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인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냐 문제에 대해 우리 판례는 인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 답은 5번이고 최근 변경된 판례이기 때문에 최근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17번입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번이 답이죠. 제가 이거 계속 내고 있는데 자, 반미터 이상 거리를 떠야 되는데 위반했다면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건물이 이미 완성이 됐거나 공사 착수 1년이 경과된 후에는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이 X죠. 5번 읽어볼까요?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 요건이 아닌 것은이죠. 자,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 하려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10년이 지나야 되죠.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등기부 취득시효. 이 점유는 자주 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여야 하는데
추가되는 게 뭐예요? 선의이고 무과실여야 하는 거죠. 이게 추가돼. 첫째, 10년 내내 선의 무과실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 점유를 개시할 때만, 점유를 시작할 때만 선의 무과실이면 된다. 두 번째, 등기할 때도 선의 무과실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의 무과실이면 됩니다. 그럼 답이 나왔죠. 1번, 점유자의 등기 취득에 대한 선의 무과실 X.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의 무과실이면 되는 거죠. 19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5번이 답인데, 자, 우리가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고요. 이러한 지상권의 양도 등을 할 수 있는 자유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다는 말은 양도하고자 하거나 임대하고자 하나 담보 제공하고자 할 때 지상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5번.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X고요. 답은 5번이에요. 20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3번을 볼까요? 지역권자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란 경우죠. 그러면 지역권은 부정성, 수반성이 있어요. 요요지상의 권리가 이전되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쫓아가요. 지역권은 이전 등기하지 않아도 수반성 때문에 자동으로 쫓아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지역권은 이전 등기 없이는, 을은 지역권의 이전 등기 없이는 지역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4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